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4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신의 일이 되겠고요. 일진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이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여름 4월이 되겠습니다. 진월하고 4월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은 월령이라고 하는 것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드리지만 월령 안에는 왕세의 개념하고 한열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계절 이 아니 같은 계절은 아니지만 이 진월하고 사월하고의 차이 신금에서 느끼는 차이는 뭐냐면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돼요. 나를 생조해 주는 글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월에 태어난 신금하고 사월에 태어난 신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성이 아니고 관성인데 정관에 해당이 되죠. 정관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뭐 이것도 뭐 진월 또 인성이긴 하지만 정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월도 관성이지만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성이나 관성, 정관 정인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진월 이게 정인이라고 제가 바꿔서 쓰겠습니다. 정인이 되죠. 자,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진월은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본기는 무토 왕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진월에 말씀드렸지만 진월에 토만 진중에 있는 토만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천간으로 다시 무토 기토가 투출 무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 자체가 매금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월령 자체가 나를 생해주는 쉬운 말로 네편내 편을 나누게 되면 나 그래도 내 편에 설수 있는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이기 때문에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조금 뭐랄까 어떤 평온함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내 4월 정관월에 태어났을 때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4월은 뭐예요? 화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것이 정관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신금이 어떻게 돼? 소용된다 그래.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자는 소용, 소자는 녹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용자도 녹이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불이 너무 세게 되면은 금은 녹아버리는데, 특히 경금 같은 경우는, 경금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태어나는 경금은 그래도 강철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음금이고 매우 부드러운 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화가 왕해지는 것을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이런 농담 같은 거 많이 하죠. 아버지하고 꼬마 애기 아들하고 목욕탕을 갑니다. 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요. 대체적으로 온탕 들어가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먼저 들어가면서 물을 시시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싹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 나이 만 네다섯 살된 애기가 아버지가 이제 시원하다고 하니까 또 아주 진짜 좋은 줄 알고 들어갔다. 뜨겁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뜨거움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를 경금 양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애기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뜨거워도 애들이 그런 거못 뜨거운 걸못 견뎌하죠. 또뭐 70도 들어가는 사우나 들어가는 거 애기들은 그 물론 이제 그런 걸또 좋아하는 애기들이 특별한 애기들이 있긴 한데 그거 좋지 않, 그 애기들은 그거 견디기 힘들죠. 사람이 인체 중에 피부 있잖아요. 피부 이 피부를 갖다가 금으로 봅니다. 금. 그래서 화가 왕하면 피부를 많이 상하게 되고요. 토가 많으면 아토피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왕해지게 되면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 또 4월은 화왕절이기 때문에 금이 소용돼서 녹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 며칠 차이 안 나잖아요. 청명 이 지나서 진월, 그 다음에 입하가 지나서 지금 사월로 넘어갔는데, 진월과 사월 며칠 차이 안 난다 하더라도, 진월의 신금하고 사월의 신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화가 왕한 계절 4월, 5월, 미월은 이제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다시 오화, 사화 등이 있다라고 하면, 미월 같은 경우에도 화가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은 화가 왕한 계절로서 신금, 그다음에 화가 왕한 계절로서 십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줄기차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금과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이었고요. 원령은 사월입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나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그 음금이죠. 어저께 공부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양금에 해당이 되고, 경금은 완철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투박하기로는 아주 세계 제일 가는 것이 바로 경금인 것이고요. 너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은 뭘로 다스려야 한다? 화로서 경금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경금하고는 그 성질 자체가 달라요. 경금이 단단하고 강인하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 같은 경우는 단단, 물론 이제 신금도 단단한 그런 성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드럽다라고 하는 특징, 그 다음에 유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게 되면 오히려 신금을 망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소용된다라고 했죠. 금반지가 소용돼서 녹아버렸어요. 귀걸이가 소용돼서 녹아버렸습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그걸 다시 녹여서 금방 가서 다시 만들어주세요 해도 이렇게 되겠지만은 물론 이전에 있던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기는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금방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로서 달린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금은 잘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라고 해서 임수를 써서 신금 자체를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신금으로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반대로 토라든가 화가 너무 왕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가 왕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이 녹아버리 이렇게 되겠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토다금매도 될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가 많아지게 되면 수로서 화를 절제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토가 많아서 토다금매가 되는 경우에는 목으로서 토를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토다금매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이죠. 지금이 이제 4월입니다. 입하가 지났고요. 아직은 그렇게 뭐 뜨겁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5월 정도 됐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행동하기에, 활동하기에는 적절한 온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피부에 닿는 어떤 체감 온도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음양오행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기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오행의 강약과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오행의 강약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사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왕한 화왕절입니다. 그래서 매우 뜨겁다, 열기가 매우 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생각하셔야지 사월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뿐만 아니라 경금도 마찬가지고, 이 사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자, 금의 장생처라고 하죠. 금이 장생처라. 장생이 월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일간을 극왕 정도까지는 보질 않지만 신왕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뭐 목이라든가 수라든가 내지는 다른 거 뭐가 있죠? 화 같은 경우는 장생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신왕한 걸로 논하지만은 금 같은 것이 4월에 태어나서 장생이긴 하지만 이 4월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간 자체를 신왕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일단 신금 자체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체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신약한 걸로 보게 되겠고, 그다음에 관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자칫 잘못해가지고 뭐 병화라든가 이렇게 정화 같은 것이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신금이 어떻게 된다? 녹아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월령 자체에 통근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금이 일단 4월에 태어났을 때 신왕 관왕한 그런 국세가 돼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수가 필요해. 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여름에
하다못해 비가 오거나 아니면 선풍기라든가 내지는 에어컨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이 화양절에 치열한 뜨거움을 갖다가 면할 수가 있겠죠. 심금도 마찬가지예요. 화양절에 태어났을 때 자체 심금 자체가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화에는 천간을 임수 내지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똑같이 열기를 낮춰주는 것은 뜨거운 염렬한 4월의 뜨거운 것을 낮춰주는 것은 똑같이 임수 계수가 똑같이 공력이 있지만은 조후의 공력은 조후의 공력은 어떤 것이 더 크다? 계수가 크다.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후월 때는 계수를 쓰지만 중요한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임수가 더 공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임수 계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계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조후의 공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중 병화가 왕이실 때 병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은 계수보다는 또 임수의 공력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수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가 화를 억제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있다라고는 한 가지 더 신금을 도세주옥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금 하나가 일신이기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한 가지 임수 자체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생이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여기 어떻게 돼요?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 사의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로 뭐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금은 수를 생해주게 되겠고요.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에 뿌리를 들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수가 있은 연후에 금이 있다라고 하면 사주가 일간도 어느 정도 세력을 갖게 되고 임수 용신으로 쓸 임수도 세력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무토 같은 것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토는 금을 매금시키기뿐만 아니라 무토는 수를 갖다가 또 파극하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음을 또 겪게 되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요. 만약에 무토가 투출을 했을 때는 반드시 갑목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금도 매금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수도 파극당하지 않는 그러한 국세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화가 왕한 4월에 왕할 뿐만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두시고 정리할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고 임수로서 왕한 화를 절제시켜주면서 금으로서 보좌해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임수를 쓰고 나중에는 금을 쓴다라고 해서 선임 후경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임수를 쓰고 선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후경 나중엔 금을 쓴다라고 보는데 후경 이런 경우 화가 왕하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것보다는 경금 같은 것이 있어야지 왕한 화를 그래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임수가 없을 때 계속 쓸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경금이 없는 경우에 신금도 쓸수 있지만 공력상 임수 경금을 쓰는 것에 비해서 신금 계수를 쓰는 것은 공력이 떨어진다. 특히 계수를 쓰는 경우에는 뭘할수 없다.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일간 신금이 화왕절인 4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4월은 어떤 때 초하여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 격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 음에 해당되는 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령인 사화라고 하는 것은 화이지만 이거는 어떤 화? 양에 해당되는 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이 양을 받고요. 일간은 금, 원령은 화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사화는 어떤 것? 관성이죠. 관성. 관성인데 음대 양에 해당이 되니까 정관이고요. 정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격이 바뀌어서 정인격이 된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은 무토가 투출하는 거 좋다 나쁘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겠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이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월령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화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화를 절제시켜주고 신금을 도세주고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어떤 때 절지이기 때문에 약하다. 그래서 금으로서 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 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수는 뭐예요? 자중에 있는 본기는 계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수는 조훈을 할수 있습니다. 조훈을 할수 있지만은 신금을 갖다가 뭘할수 없다. 도세주옥,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는 도세주옥은 할수 없습니다. 조우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돼요? 귀는 얻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됐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도와주는 희신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간에도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일간 신금 경금, 그 다음에 연주 연간의 경금 자체가 약하진 않습니다. 왜? 월지 자체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중 경금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 자체가 뿌리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이 어느 정도 신약까진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신왕도 아닙니다. 그냥 적 정하다, 그냥 불약 정도 그래요. 불약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를 보아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지에서 해주를 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지 자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도 좋고 머리도 좋고 언변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주만 놓고 봐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오늘 같은 명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월지가 사화인데 일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사주 원국 자체에서 사해 상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월지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격이 깨지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지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배우자 궁이 깨지는 거예요. 환경적인, 내 가정적인 환경과 내 태어났을 때의 어떤 집안 환경이 서로 상충되게 되면 좋은 집안이 있기보다는 어떤 집안 약간 복잡다단 하거나, 그 다음에 격이 깨진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금과 경금의 뿌리가 깨지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임수가 좋은 것은 뭐냐면 조우도 하게 되고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도 좋은 그런 글자인데, 둘다 격도 깨지게 되고 해수도 깨지게 되니까 이거는 둘다못 쓰게 되는 그런 아주 매우 안 좋은 상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화가 깨졌기 때문에, 월지궁이 깨졌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도 깨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건 불약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신약한 사주로 다시 변하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화가 깨졌기 때문에 사주 국세는 매우 어떻게 한습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4월이 화왕절인 여름이라 하더라도 여름에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복생한. 삼복생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복 있죠.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이때 매우 덥죠. 그런 경우에도 금수가 많게 되면 생한, 한기가 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기가 발생해서 사주 자체가 한습해졌다라고 하는 단점이 또 하나 생기게 되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일간 신금한테 유리하고 사주 전반적인 국세를 중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보기에 앞서 제가 어제 그제도 한번 실수를 한것 같은데 오늘 또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경진월에서 신사월로 바뀌는 것에 아직 적응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경사가 절대 나올 수 없죠. 신사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요거 바로 잡습니다. 제가 자꾸 지금 이제 입하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자꾸 헷갈려 이것이 계속 경금 이렇게 투출된 것만 이제 진월 한 30일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언제 입하 지나면서 신사월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는 하지만 자꾸 쓸 때는 또 이걸 또 경금으로 쓰는 그러한 자꾸
실수를 자꾸 버리게 되네요. 저 요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 바로 잡습니다. 경사가 아니라 경사는 절대 올수 없죠. 왜냐하면 사가 음이기 때문에 청간도 같이 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입니다. 경금이 양에 해당이 되죠. 자수도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대 양이 와야 되는 거고 신금 음이죠. 그러면 지지도 당연히 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적인 겁니다. 청간이 양인데 지지가 음이 올수 없겠고 그다음에 지지가 양인데 청간이 음이 올수 없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청간과 지지가 음대 음, 양대 양으로 짝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60갑자, 60갑자가 생성되는 원리죠. 청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양이 되는 것이고 을은 음, 그다음에 병은 양, 정은 음, 무는 양, 기는 음, 그다음에 경은 양, 신은 음, 임은 양, 계는 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자는 양, 축은 음, 그다음에 이는 양, 묘는 음, 그다음에 지는 양, 그다음에 사는 음, 오는 양, 미는 음, 그다음에 또 신은 양, 유는 음, 술은 양, 해는 음, 그다음에 술에 다 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갑목은 맨 처음에 뭐 어떤 것과 짝을 맞는다? 갑은 자, 양대 양이 짝을 맺는 거고요. 을목은 음인데 다음이 음이니까 음대 음으로 짝을 맺고 병은 양, 이는 양 같이 이렇게 해서 60갑자가 생성되는 것이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이렇게 맺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지가 음인데 천간이 양이 올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60갑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냥 더불어 이해하시고요. 제가 이제 다시는 요거 경금으로 쓰는 운은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생시 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원령 자체가 4월 여름에 화왕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해 상충하게 되면 원령이 깨지게 되겠고요. 4주 전반이 사화 하나 빼고는 어떻게 돼요? 다 금수로만 이루어진 4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4주가 한습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지에서 한습 해진 사주 국세가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한습한 것이 더 중해지게 되겠고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금수가 왕했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화가 왕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사해충된다 하더라도 여름이 사해충됐다고 해서 여름이 겨울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여름에 좀 기운이 좀 하강되고 국세가 좀 깨지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하는 것 자체는 신금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그런 글자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매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는 먼지가 끼거나 흙에 쌓이면 신금은 신금으로서의 어떤 용도가 있다 없다 없. 기 때문에 자수가 있어서 한습하게 해주는 것, 무토가 있어서 신금을 더럽히는 것 결코 좋은 글자들 아니겠고요. 무술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더 문제입니다. 아까 무자시였을 때는 매금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무토가 술이 무술시 술토를 봐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뭐 신금 하나 정도는 능히 매금시켜 버릴 수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무술시는 어떤 토, 호 매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축된다라고 하면 매금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금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요. 뭐 토가 신금 자체를 생조해 줄 수는 있지만 매금은 아니더라도 오금 될수 있다. 금이 더럽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사해상충돼서 사중에 있는 경금에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축은 신금뿐만 아니라 경금 또한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 토의 생조를 받죠. 이거는 건토가 아니고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신금을 생조해 줄수 있는 토라서 신금을 생조해 줄 수는 있지만 사주 전반이 한습해지죠. 이러한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경인시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인시. 자, 경인시가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해가 상충할 때요 인목을 보게 되면 인해함이 되죠. 인해함목이 된다라고 하면 사해충이 이렇게 사해가 상충하는 것이
충이 되지 않고 인의 한몫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충중봉합이라고 해요. 충을 하고 있는데 합을 하느라고 사회가 상충하는 것을 싸우고 있는 것을 인목이게 되면 그 싸움을 말리고 어떻게 돼요? 인해가 합을 하죠. 자, 예하고 해수하고 사화는 서로 왼수간이에요. 왼수간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해수의 연인이 누구냐면 인목인 거죠. 서로 싸우다가 인목이 딱 오게 되면 해수가 싸움을 멈추고 그냥 뭐예요? 인해 그 인목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서로 연애하려고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화가 보존이 되죠? 그러면 격이 깨지지 않습니다. 또 천간으로 금금금금이죠. 다금이죠. 신금신금 경금 경금이기 때문에 천원일기격이 되면서 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아니고요. 이 정도 되면 신왕으로 볼수 있어요. 신왕. 자. 잘 보시면 인목 하나가 오므로 인해서 충이 돼서 신약했던 사주가 인목이 오므로 인해서 충이 해소되면서 신왕한 사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 자체가 신왕해지게 되면 뭘 해야 된다? 도쇠주옥하고요. 원령 자체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중에 있는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갖다가 도쇠주옥할 수 있는데 이거 인목하고 서로 합을 하느라고 해중에 있는 임수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다시 임수를 보거나 임수를 보게 되면 좋을 것이지만 대운에서 해수를 보는 것은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해수는 인에 한몫한다 하지만 대운이라든가 이런 때 해수가 오게 되면은 뭐예요? 이거는 다시 사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지로 해수는 좋지 않고요. 천간으로 오는 임수를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있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임진시를 보게 되면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 좋지만 사해상충을 이거는 해소할 길은 없습니다. 그죠? 임수로서 도쇠주옥하지만은 이건 오히려 금의 설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원국 자체에서 금을 만나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이거 금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신왕한 사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고 있죠. 이거 금이 세 개, 수가 세 개, 토가 한 개, 화가 한개 이렇게 해서 금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결코 신왕한 사주가 될수 없다. 자, 임수 자체가 뭐예요? 진, 해, 사에 다 통근을 하죠. 물론 이제 사회상충하기 때문에 해수의 뿌리를 둔 것은 좀 약하다 하더라도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은 어떻게 됩니다? 설기가 돼서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병신씨 같은 경우 병화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정유씨 같은 경우에도 정화가 투출해서 신금 자체를 소용시켜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좋자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지 않은 생시 어떤 생시 무술시가 되겠고요. 경인시나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는 뭐냐면 충중봉합이 돼서 충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원국 자체에서 사회 상충되는 것은 결코 좋은 국세 좀 불안하잖아요. 원국 자체에 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충으로 인해서 사주 자체가 불안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원국 자체에서 충은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 자,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분석 특강.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은 신유년 계사월 신의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할 명식은 2020년 5월 8일 금요일에 만들어지는 명식 경자년 신사월 신의 일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 신금이 태어난 월령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금은 대체적으로 주옥이라든가 보석과 같기 때문에 보석과 같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금인 경금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어떻다? 성향 자체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다음에 신금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금 일간인 사람들이 좀 미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또 신금 일간들 변혁이라든가 좀 뭐랄까 구태의연한 것보다는 새롭게
변혁하고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보석 주옥과 때문에 특징 맑고 깨끗한 것은 청진함을 매우 좋아하는 것이고요.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들을 매우 싫어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사시사철 도쇠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를 많이 보는 것은 신금 자체를 매금시키거나 땅속에 묻힌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오금시키나 신금 자체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반지 보석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래 놔두면 썩게 되겠고, 또 금이 썩진 않죠? 녹이 슬게 되겠고, 오래 놔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쇳덩어리, 쇠붙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쓸때 귀걸이라든가 반지 같은 걸쓸 때는 잘 닦아서 쓰지만, 그냥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두면 그냥 공기를 많이 닿게 되면 역시나 녹이 슬 수도 있겠고, 먼지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고유의 광택 같은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 일간인 사람들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주변에 좀 뭐랄까 관심 많이 받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돋보이는 것도 매우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그러한 일간입니다. 그런 특징을 좀 알아두시는 것이 사주를 볼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신금 일간이 태어나는 원령이 4월이죠. 4월은 중요한 것 화왕절에 해당이 있다. 화가 왕한 계절이죠. 신금 입장에서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관일 수도 있고 그것이 편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관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에 4월이라 하더라도 정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관월이라도 전반적으로 7살 편관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천간으로 병화 내지는 정화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로 다시 오화라든가 내지는 술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화국을 형성하죠. 화국. 이렇게 되면은 정관월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관살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은 보석 과 주옥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신금은 약한 신금은 금방 녹아 버릴 수도 있다. 녹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소용된다라고도 해요. 소용.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금 자체가 4월에 태어났을 때 비록 장생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 물이죠. 물이 있어야지만 화가 왕해져서 신금을 갖다가 극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비교 명식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요 명식과 요 명식의 공통점 뭐예요? 일간 자체가 신해 일주이죠. 신해 일주. 문제가 뭐냐면 원령이 사화인데 일지에서 이렇게 해수를 보게 되면은 사해 상충이 됩니다. 사해 상충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원령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쇠주옥해야 되는데 이것도 깨지게 되니까 환경 자체가 매우 불안한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금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은 걸로 볼수 있는데, 원령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건 일간이 좀 약해집니다. 원령이 깨졌기 때문에. 근데 단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해 상충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지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금이 유해통근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축이었다라고 하면 사해상충이 아니고 사유축 회금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될수 있을 터인데, 이것이 축이 아니라 해수를 받기 때문에 사해상충 됐다 하더라도 유금은 건재하죠. 유금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간 자체가 근기는 갖고 있고 신금 자체가 연지에 통근할 수 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연에서 연에 뿌리를 내리거나 연에서 생주를 받는다라고는 조상의 음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상이 쉬운 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아니면 조상이 이 자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이 무속인들한테 가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지 이제 귀신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용돈이 있어요. 조후,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용돈이 있지만, 개수는 신금을 어떻게,
도세족하는 공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도세족함이 좋은데 사회에 상충돼서 격이 깨진 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주죠. 이 명식하고 이 명식은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임진씨가 오더라도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명식이 똑같이 임진씨가 됐을 때는 이 사주는 일간이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이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여기밖에 없었는데 사회에 상충돼서 뿌리가 깨졌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천간으로 금이 두개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용도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뿌리가 약해된 것이 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는 거고 똑같죠. 그 나무는 금방 죽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으면은 유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뿌리가 있겠고 또 진토에 의해서 생조를 받기 때문에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 할수 있지만은 이 사주 자체는 금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임수로 보게 되면 설기가 좀 많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수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사주도 그렇고 어떤 사주 한습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화운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운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한습하기 때문에 일간이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한습하기 때문에 목화운을 만나는 것이 이 명식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한 가지 요 명식 자체가 무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사회 상충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토가 술에 뿌리를 두고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죠. 이 명식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무술시는 좋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무토가 있게 되면은 이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매금될 수 있다. 토호매금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술시는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명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토가 술에 뿌리를 뒀고요. 아무리 사회 상충됐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무토는 약한 무토가 아니기 때문에 신금 자체를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투출됐을 때는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투출되어서 이 무토, 병이 되는 무토를 제해야지만 목국토가 되죠. 갑목이 무토를 제한다. 목그 토한다 해서 토를 제외하지만 매금이 되지 않는데 사주 원국에서 놓고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무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 사주가 남자 사주입니다. 건명 사주이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재성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이 사중에 있는 경금 있지 않습니까? 사중에 해중이죠. 사중이 아니라 해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뭐예요? 무토 갑목,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 이것이 사회 상충이 안 됐다라고 하면 해중에 있는 갑목이 존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갑목 자체는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토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사화하고 사회 상충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같은 무토가 있고 경금 있고 그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상충 되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갑목을 갖다가 억제를 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갑목은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뜻 무재성이라고 본 것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남자 사주에 재성이 없죠. 무재성이죠. 남자 사주의 재성은 물론 금전, 돈도 해당이 되죠. 재성은 뭐예요? 재물도 해당이 되지만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는 있지만 재성이 없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대 재성을 성해 주는 것은 뭐예요? 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죠. 식신 식신은 남자 입장에서 육신으로 보면 장모에 해당이 돼요. 장모. 근데 이 사주가 뭐냐면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성이 없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무재성이라고 해서 이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느냐?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운 한번 봐보세요. 아무 사주 원국에서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19세 신묘 대운, 그다음에 29세 경인 대운이잖아요. 그러면 원국에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내지는 원국이 없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이렇게 인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요 때는 사회상충의 해묘 한목 인해 한목 해서
이때는 충종봉합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재성이 살아나게 되고, 재성이 살아나게 되면 물론 투출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더라도 모토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갖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신묘대운 20대 중반 내지는 경인대운 들어오면서부터 결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대운이 기축대운으로 바뀌게 되면 뭐예요? 물론 이제 뭐 사유축 금국 한다 하더라도 사회상충은 뭐예요? 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없어진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식이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는데 처가 집안을 돌보지 않고 계속 밖에만 돌아요. 물론 이제 이 밖에만 돈다라고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필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남자가 처가 바람을 필 수도 있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뭐 다른 뭐 집을 이렇게 꾸릴 수도 있죠. 근데 뭐 이혼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원래는 원칙이란 건 없지만 여자가 좀 애기도 돌보고 애기가 커야 되니까 애기도 돌보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집안에 등한시 바람 피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자기 일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집안이 거의 뭐 가정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식신이 있기 때문에 처하고는 좀 그런데 장모 그뭐 처가이죠 처가 뭐 처가하면 대체적으로 장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가로부터 이렇게 생계비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키우기는 하는데 역시나 뭐예요 처가 없으면 가정을 꾸려 나가기가 좀 어렵죠.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바깥 바람을 핀다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밖에 나가고 여자 혼자서 좀 뭐라 그럴까 집안을 꾸려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여자가 바람 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죠. 나가서 좀 자기 뭐 활동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집안이 오히려 좀 남자가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처가의 덕을 받는 것도 좀 약간은 좀 특이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까지 살펴보시 보시 어, 볼 거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